나갈거라. 이거 우리 광고 제품이에요. 이번에 하는 광고예요. 오, 추어탕인데 반사가 돼서 보시면 대보 추어탕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쉬워. 대보 추어탕이라고. 이 가격이 보통 추어탕이 600g에서 700g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1kg예요. 1kg에 11,000원. 오, 싼 거지. 자, 일단 그래도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일단 먹어봐야 알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뜯어갖고 냉동이에요. 얼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요거 한 팩이 2인분이래요. 양도 넉넉하게 들었네. 그래서 먹도록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자작한 불로, 물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자작한 불로 이렇게 하면 끓이면 돼요. 뭐야? 그 다음에 택배를 시키시면, 어머나 냉물이 요 같이 와요. 이렇게 이건 산초가루, 땡초 다진 거, 마늘, 방아. 그러니까 방아는 기호에 따라 넣어서 먹어요. 저는 방아 안 먹겠습니다. 어머, 근데 너무 섬세하다. 이게 보통 이런 땡초나 마늘 같은 건 안 주거든. 미꾸라지 국산, 단배추 국산, 숙주 국산, 고사리, 대파, 청양고추, 방아잎 국산, 고춧가루, 마늘 국산. 오, 다 국산이네. 일반 사람들 4인분 기준인 거잖아. 두 팩을 넣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여자들이라서 다 먹을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언니 게 없겠다. 4인분이니까. 저희 참고로 1시간 전에 김밥 먹었거든요. 이건 일단 냉동이에요. 냉동이고 택배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서 먹는 거랑, 아니, 가서 먹는 거랑 일단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아무리 광고지만. 마늘이랑 고추는 몇 개 먹어? 몇 개 먹어? 저는 몇 개 먹어. 너는? 나도. 그럼 마늘이랑 고추 넣을까봐. 아예 여기다 넣을까? 다 넣읍시다. 그죠? 네, 좋아요. 이게 이런 게 하나하나 감동이야. 사실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정성이 있죠. 센스거든, 이런 거. 먹고 더 먹을 거야? 아니면 뭐 한 번에 많이 퍼줄까? 전 많이 퍼주세요. 그래요. 건더기도 그럼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 2인분은 되겠다, 그죠? 1인분이에요. 1인분이지. 아, 왜 그러세요, 언니. 1인분. 그릇 하나잖아요. 형이 좀 어머, 시원하다. 형이 식구도 일구도 또 남아 이렇게. 어머. 남아요. 많다. 한 4명 먹겠네. 여기다가 방아를 넣도록 할게요. 방아 넣고 여기다 산초를 다 넣어서 먹어야 돼요. 저도 산초 넣어야 돼요. 산초, 산초가루 알죠, 여러분? 산초가루. 맛있어. 시원해. 어머, 너무 맛있어요. 건강식도 건강식인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해장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응? 이거 산초 넣으니까 너무 맛있다, 나는. 아, 진짜? 늘 산초를 안 좋아하잖아. 자, 밥을 말아서 먹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치킨 먹어봐요. 깔끔해, 맛이. 어머, 이 김치로도 밥 먹겠다. 동기예요, 오늘 나. 동거 기념일. 어머머. 힘이 되는 식품을 먹고, 응? 건강 보양하면서. 내가 먹으면 어떡해요. 아기사 먹어야죠. 올라타야죠. 언니가 올라가야죠. 이런 건 찢어먹어야 맛있어, 이런 거에는. 그쵸. 어머, 머리. 센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근데 그 들깨가루 그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서 들깨가루만 추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깔끔하고. 또 우리는 맛없는 건 권하잖아요. 이게 먹는 거는 맛 없으면 얼굴에 티가 나. 그래, 맞아. 우리도 다 여기서 밥 많이 먹잖아. 그렇게 해.
두 개만 왔나봐요. 간 건데 집에 가져갈라 했지만. 맛있네. 내가 시켜줄게. 내가 시켜줄게. 어머. 이게 정말 반응이 바로 오네요. 왜요? 신발 속이 부끈부끈해요. 미친냐? 오늘 혼자 못 자. 혼자 못 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응, 너무 맛있어. 어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거 추어탕이 잡내 안 내게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그리고 내가 김치를 보내는데 김치만 먹어봐도 내가 일단 김치만 먹어봐도 음식을 잘해요. 잘하는 집이에요. 잘하는 집이에요. 사실 간단하죠. 이런 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우리는 또 술을 또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 해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난 너 강추야 강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보신을 뭐 삼계탕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는데 추어탕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냉동이라는 거 생각해봐봐. 냉동 안 같아. 절대 냉동. 가서 먹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언니가 끓여왔으면 몰랐어 진짜. 아, 끓여왔으면 진짜 냉동 같지 않아요 여러분.